문희정의 핫 키워드. 가장 뜨겁고 궁금한 국제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해 10월에 터키에서 발생했던 이 사우디 출신 언론인의 사망사고에 대한 유엔의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9일 아네스 칼라마르 유엔 특별조사관은 지난해 10월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우디의 반체제 언론인 카슈쿠지 살해 사건과 관련해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비롯해서 사우디 고위 관리들의 연루 의혹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유엔 인권이사회의 위임으로 지난 1월부터 조사를 벌여온 칼라마르 조사관은 카슈쿠지는 의도적, 계획적으로 처형됐으며 그의 죽음은 초법적 사형이고 사우디는 국제인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올해 초부터 터키에서 6개월 동안 현장 조사를 실시하며 터키 당국으로부터 증거 일부를 제공받아서 작성된 이 100쪽짜리 보고서에서 그는 사우디 정부가 자국인 11명을 기소해 그중 5명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이 재판은 국제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요. 네. 또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나서서 카슈쿠지 피살 사건에 대한 국제사회의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칼라마르 조사관은 앞서 올 2월에도 카슈쿠지 사례를 사우디 정부가 계획 실행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번에는 왕세자를 직접 언급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참 한창 떠들썩했던 전 세계를 뒤흔들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지난해 10월 2일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망명 언론인인 자말 카슈쿠지가 오후 1시 30분쯤 터키 국적 약혼자와의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떼로 이스탄불 사우디 영사관을 방문했다가 실종이 됐는데요. 실종 직후부터 그가 영사관에 억류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가 결국엔 살해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터키 경찰이 밝히면서 파문이 확대된 사건이었습니다. 네. 카슈쿠지가 사우디 암살팀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터키 경찰의 조사 내용이 터키와 미국 언론 등을 통해 잇따라 보도되면서 파문이 커지자 사우디는 사건 발생 18일 만에 카슈쿠지의 피살을 인정했는데요. 문제는 이 인정하기까지 당시 사우디 검찰이 계속 거짓 발표를 했고 인정을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터키 정부가 당시 현장 상황이 녹음된 자료를 공개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자 왕세자나 고위급 인사의 연루 의혹을 덮기 위해서 급하게 사건을 봉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터키 정부를 비롯해서 국제사회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그 당시를 좀 떠올려보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에 대한 무기 수출 중단을 선언하고 일부 국제법 전문가들은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주장을 하는 등 반사우디 기류가 강해졌습니다. 네. 그동안 빈살만 이 왕세자의 개입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사우디 정부는 이를 적극 부인하면서 카슈쿠지를 살해한 정부 요원들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데 그쳤는데요. 이번 유엔 조사 보고서로 인해서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겁니다. 네. 그때도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강하게 일었었는데 그렇게 추정되는 네네. 이유는 뭐였나요? 이 카슈쿠지라는 인물이요. 주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사우디 실세인 무함마드 왕세자를 비롯한 왕실을 비판하는 칼럼을 미국 언론에 기고했던 반체제 언론인이었는데요. 네. 이 당시 터키 정부가 공개한 용의자들 가운데 무함마드 왕세자와 가까운 인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 데다가 또 사우디 검찰이 카슈쿠지 시신의 소재를 밝히지 않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의혹이 커졌습니다. 또 사우디 측의 사건에 대한 설명이 터키 정부가 새로운 증거를 하나씩 내놓을 때마다 바뀌는 등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이 사우디 정부는 카슈쿠지가 살해에 유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만 해도 처음에는 모르는 일이라고 일단 발뺌을 했고요. 네. 이후 터키 경찰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용의자들과 대화를 하다가 주먹다짐이 벌어져서 사망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네. 하지만 사건 당시 현장 상황이 녹음된 파일의 존재가 알려지고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정보 요원들이 자의적이고 잘못된 판단으로 살해를 저질렀다고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무함마드 왕세자의 연루 의혹은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왕정 국가인 사우디가 이처럼 무모하리만큼 그러니까 다른 나라 땅에서 이런 대담한 작전을 저지르기 위해서는 사우디 최고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보고서에도 그런 명확한 증거가 담겨 있습니까? 네. 칼라마르는 보고서에서 카슈코지 살해 과정에서 터키 내 사우디 총영사관과 사우디 당국의 협력이 있었고 네. 법의학 전문가들까지 동원된 전문적이고 철저한 은폐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이 같은 증거인멸은 왕세자가 사건을 인지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이 터키 정보기관이 도청한 음성자료와 터키 측 인사 인터뷰 또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카슈코지 살해 당시 법의학자와 정보 및 보안 관계자들 그리고 사우디 실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대리인들이 모여서 사건을 공모하고 저지르는 과정도 밝혀냈는데요. 네. 이 사우디 정보 요원들은 그를 대물이라고 불렀고요. 법의학자는 관절들이 분리될 것이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시신을 분리해서 비닐봉지에 싸서 처리할 것이라는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칼라마르는 당시 사우디 영사관에서 녹음된 45분 분량의 파일을 터키 당국으로부터 입수해 통역의 도움으로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터키 정보 관계자들은 카슈쿠지가 진정제 주사를 맞은 후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워 질식사됐을 가능성이 높고 이 톱에 의해서 사체가 훼손됐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네, 참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네네. 그렇다면 이 보고서에 대한 사우디의 반응은 어떤가요? 당연히 사우디 측은 보고서 내용을 강력하게 부인했는데요. 네. 아델 알주바이르 사우디 외무장관은 19일 트위터를 통해서 해당 보고서는 신뢰성을 훼손하는 모순과 근거 없는 의혹을 담았다며 유엔 조사관은 구속력 없는 자신의 보고서에 이미 나온 언론 보도를 대탕했을 뿐 새로운 게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카슈쿠지 살해 사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대표와 터키, 사우디 인권단체 등이 입회한 가운데 철저히 독립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카슈쿠지 살해 사건의 사법권은 사우디 정부에만 있다며 유엔 조사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무함마드 왕세자는 지난 16일 사우디 정부가 소유한 일간지인 아샤르크 알사우사트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행태는 우리의 문화와 동떨어졌고 우리의 원칙과 가치에 반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불행히도 피의자들이 정부 관료지만 우리는 완전한 정의 실현을 추구한다며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이들은 당장 멈추고 관련 증거가 있다면 정의 실현을 위해 사우디의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사우디가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진실 공방은 계속 될 것 같은데 앞으로의 일정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칼라마르 조사관은 빈살만 왕세자가 혐의를 완전히 벗기 전까지 그의 국외 자산을 동결하는 등 각국이 제재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을 했는데요. 네. 이 보고서는 오는 26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정식으로 보고가 돼서 각국이 논의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근데 아마도 이 논의 역시 사우디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상반된 입장들이 대립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라든지 주류 언론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우디를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 미국 상원은 현지 시각으로 20일에 의회의 검토 없이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에 무기를 팔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막기 위한 투표를 진행해서 찬성 53대 반대 45로 통과시켰다고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이 보도했는데요. 네. 이 터키 외교부는 유엔의 이번 보고서는 카슈쿠지 배후에 사우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있다는 기존 터키 당국의 조사를 뒷받침한다면서 유엔 회원국과 국제기구는 빈 살만을 제재하려는 보고서 권고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한 언론인의 사망 사건이 여러 국가 이해관계에 따라서 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 같은 양상도 보이는데요. 네네. 실제로 이번 유엔 보고서가 국제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사실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참 사건을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모습이 좀 안타까웠는데요. 네. 아마도 이번 유엔 보고서에 대해서도 내놓는 반응들을 보면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사우디와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미국에 있어 사우디는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인 동시에 시리아 안정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협정 중개, 또 이란의 역내 영향력 축소 등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 정책과 관련한 핵심적인 파트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와의 관계를 위태롭게 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사우디 특권 매진, 무기 거래 계약을 취소할 계획은 없다고 국익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또 살만 빈 압둘라지즈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은 지난해 10월 30일 내각 회의를 열어서 저개발 국가에 공유한 빚 6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7조 원을 탕감하라는 지시를 갑작스럽게 내립니다. 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볼 때 이 살만 국왕은 카슈쿠지 살해 사건의 배후로 사우디 왕실이 지목이 되면서 악화한 국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규모로 외채를 탕감기로 한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사우디가 이처럼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아시아, 또 아프리카 국가 등 막대한 오일머니로 실질적인 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서 서로의 눈치를 보면서 이 확실한 입장을 정하지 않는 나라들이 꽤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이에 반해서 이 사건이 벌어진 당사국인 터키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상당히 강력하게 사우디를 비판하면서 몰아치고 있는데요. 에르도안 대통령은 19일 이스탄불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유엔 보고서 관련해 발언하면서 카슈쿠지 살해자들은 대가를 치르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역시 사실 뭐 진실 규명이라든지 정의의 차원이라기보다는 철저하게 터키의 이익에 기반한 건데요. 이슬람 국가들 중에서도 특히 핵심 국가로 발돋움하고 싶어하는 터키와 사우디는 오스만 제국 때부터 관계가 별로 좋지 못한 데다가 이 터키와 밀착하고 있는 카타르, 이란 등에게도 사우디가 상당히 적대적이기 때문에 이 터키의 견제 대상일 수밖에 없는데요. 네. 게다가 이 터키는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제재로 인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사우디 문제를 지렛대로 사용하는 등 이 적극적으로 국익에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카슈쿠지 사건 유엔 보고서 관련 내용 핫키워드로 알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